19세기 말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신분제와 군주제의 폐지, 근대화의 발판을 다지던 그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나라는 어둠에 처합니다. 우리 민족은 끝내 자주 독립을 이뤄냈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의 팽팽한 접전지가 되었고 결국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 그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땅을 뒤덮은 비극과 혼돈의 상은 잊고 싶었던 기억. 6.25라는 무대 위에 펼쳐진 그 비극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공간, 전쟁터. 그곳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절규하는 사람들과 전쟁이 만들어낸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 파멸의 포성이 끊이지 않던 그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위태로운 전장 위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지켜내기도 어려운 전장. 그 한가운데서 작은 자들을 섬긴 천사들. 그리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제 삶을 열심히 살아낸 작은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피어난 나눔과 사랑, 기적의 이야기.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전장 위의 천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전장 위의 천사들, 그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이듬해 전쟁으로 쓰러진 유엔군 전사자들을 매장하기 위해 조성한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인 이곳.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듯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위로 따사롭고 평화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곳엔 6.25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2,300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참혹했던 우리의 과거이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리는 현재와 미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던 수많은 사연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참혹했던 그때 6.25 한국전쟁을 다시 마주해보려 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됐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밀고 밀리는 3년여간의 참혹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비처럼 쏟아붓는 폭탄, 쉬지 않고 이어지는 폭격,
북한 전역엔 1제곱킬로미터당 18개의 폭탄이 투하되었고 남한 경제의 42%, 66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전쟁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2차 세계대전이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을 얘기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3년 1129일이란 시간 동안 280만 명의 군인, 250만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320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수는 약 2100만 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저히 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재민들이나 고아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가 과연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전쟁 미망인과 전쟁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회적 책임감이 표출된 것이 결국은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을 위한 구호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부상자와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들을 돌본 건 외국의 기독교회와 민간 구호단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직접 구호활동에 나서기도 했죠. 6.25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고아들을 돌본 군인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시내를 돌며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핀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러셀 블레이즈델은 1940년부터 25년간 군목, 즉 군인 목사로 재직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한국에서 10개월간 머물며 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돌봤습니다. 내 이름은 러셀 블레이즈델.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40년 군목으로 임명됐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한국의 미호 공군 사령부로 전출되어 최전방의 병사들을 돕도록 배속됐다.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지프차 한 대를 빌려 서울을 둘러보았다. 폭격에 부서진 건물 사이로 쥐떼들이 몰려다녔다. 부관인 마이크 스트랭 하사와 나는 전쟁의 참혹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군. 전쟁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군요. 폐허 속에서 자꾸 새카맣게 그을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살아남은 전쟁 고아들이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텅 비어버린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북한군을 피해 숨어있던 몇몇 사람들도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피난길에 혹여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던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엔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길 위에 버려진 멍한 눈의 아이는 깡통 하나로 구걸을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적에 덮인 작은 아이. 설마 숨이 끊어진 건 아닐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엄마를 부르며 흐느끼는 아이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죽어가는 아이들. 러셀 블레이시델은 참담한 마음으로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Oh Lord, I can't disregard the children that are suffering from cold and hunger. Please help me take care of them. 기도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뜬 아이. 부르튼 손과 발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는가? Let's go home together. 대책도 방법도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헐벗은 어린아이들의 들어올린 손과 애원하는 얼굴은 나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금 인간애를 불러일으켰다. 급한 대로 거리에서 구조한 아이들을 미군 사령부 건물로 데리고 온 그는 비어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This is your home now. You don't have to sleep on the streets anymore. 군목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고아들이 아니라 병사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거리에 버려진 전쟁 고아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서울시장의 도움으로 서울 기아 일시 보호소를 마련, 일주일 만에 250명이 넘는 작은 천사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은 매일 새벽 트럭 한 대를 빌려 거리의 고아들을 보호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인 의사, 간호사, 보모들은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아이들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 어느새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은 더 많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본국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 보호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What was his motivation? I think it was the compelling reason that he had been taught in Jesus' own teaching from Matthew 25, verse 40. Inasmuch you've done to the least of these, you've done it unto me. Anybody who is in need, anybody that you must care for them and imagine yourself caring for Jesus, whether he's hungry, thirsty, in prison or sick, whatever the situation, you are to care for them. 러셀 블레이즈델이 돌보았던 천여 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와, 어렵다, 있다. 아이고, 당시 10살도 채 안 됐던 꼬마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훌륭히 살아내고 여든을 바라보는 노신사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북송될 뻔하다 어느 간호사의 도움으로 탈출, 보호소로 가게 됐다는 김신인 어르신, 10살 많은 형과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유기현 어르신. 우리 또래예요. 내가 여기보다 좀 적었나 그래요. 이거 거지들이지. 서울의 거지들. 그때 당시 완전 영동 바닥에서 거지 행세하고 있는 애들 데려다가 저 빨가 벗겨 갖고 전부 다 목욕시켰잖아요. 시킨 다음에 옷이 없으니까 이 내복을 이걸 어서 갖고 와서 이 상자를 걸었고 내복만 입혔어요. 전부 다 이 거지 애들을, 요만한 애들 전부 다 내복만 입혀갖고 교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큰 난로에다 불을 또 시켜 펴놓으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큰 도나무통에다 물 끓여 뜨뜻한 물 넣고 거기다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깎고 그때까지만 해도 손바지 저고리에다가 그 저 뭐야 조끼 입고 선교단체에서 그 저 온 그 뭐 통조림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찌개든 뭐든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부모님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던 1950년 10월 26만 병력의 중공군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물밑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의 압도적인 인해 전술과 야간 공격에 국군과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고 남쪽으로 철수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다시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떠나는 마지막 수송선에 올라타기 위해 서로 밀치고 소리지르며 울부짖는 사람들. 모두가 사력을 다해 피난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군사 고문단의 책임자 딘 헤스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령님, 전쟁 고아를 제주도로 피난시켜야 하는데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마침 수송기가 일본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잘 됐어. 그걸 사용합시다. 근데 며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비행기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러셀 중령님, 됐습니다. 고아들을 제주도로 데려갈 수 있는 배를 찾았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제주도로 가는 상륙용 수송선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배가 마련됐다고? 이럴 수가. 일이 이렇게 풀리는군. 딘 헤스 중령님, 고아들을 제주도로 데려갈 수 있는 배를 찾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정말 잘 됐군요. 그럼 나는 제주도에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보겠어. 우리에게 있는 건 트럭 한 대. 나는 서울의 보고소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트럭에 빼곡히 태워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한국 전진고아 구출 작전. 아이들의 몸이 얼지 않도록 이불과 담요를 둘러주었다. 기필코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것이다.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한 번에 30명씩 아이들과 직원들을 인천으로 실어 날랐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40km. 밤낮으로 운전을 했는데도 꼬박 사흘이 넘게 걸렸다. 인천항 근처 버려진 학교 건물을 발견했다. 낡긴 했지만 이 건물을 써야겠군.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뒤로 하고 서둘러 항구로 향했다. 이제 배만 오면 된다. 배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 정오와 자정에만 입항이 가능한 인천항. 혹여 아이들을 태울 수송선이 항구에 닿지 못하는 건 아닐까. 러셀 블레이즈들은 급한 걸음으로 항구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있는 인천항. 어디에도 기다리는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를 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사흘 밤낮을 달려 인천으로 왔는데 배가 없다니.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이내 좌절로 바뀌어갔습니다. 셋째 날, 저 멀리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태울 배가 도착한 것입니다. 땡큐. 러셀 블레이즈델은 서둘러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한순간의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러 오기로 한 배는 LST 대형 군수송선. 하지만 정작 눈앞에 나타난 배는 여기저기 부서진, 도저히 아무도 태울 수 없는 낡은 배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기적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He's out at every high tide twice a day to see if the ships come in, and it hasn't come in. By December 20th,
He doesn't know what's, but he and his sergeant are not going to leave these children. They are their children. They see them as their own. They're either going to get them ou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captured and killed by the invading army. 모든 부대가 이제 일사 후퇴 때거든요. 그때 일사 후퇴하기 직전 그 12월 20일이기 때문에 중공군은 이제 서울 지역으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 고아 한 천여 명에 대한 전쟁 고아를 그냥 두고 부대는 철수하니까 떠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마지막까지 그 놓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 하는 영감 그런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군들은 이미 철수한 상황.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물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때 누군가 있었다. 자자, 중공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 서두르자고. 비행단 전체에 출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로저스 대령이었다. 로저스 대령님, 왜 여기 계십니까? 중령이야말로 왜 남아있나? 나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했다. 로저스 대령이요, 지금 급하게 수송기가 필요한데 확인 부탁합니다. 아, 그래요? 고맙소. 마침 일본에 C-54 수송기 16대가 있다는군. 내일 오전 8시까지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데려온다면 탑승시켜주겠소. 가능하겠소? 그럼요. 물론입니다. 어떻게든 김포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저스 대령님. 스트랭 하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어서 인천으로 가세. 네, 중령님. 그런데 아이들을 김포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죠? 인천에서 김포까지 3시간. 트럭 한 대, 최대 수송인원 50명. 최대한 많은 트럭이 필요했다. 인천에서 밤새 수송 차량을 수배했지만 모두 실패. 어느덧 아침이 됐다. 중령님, 지금 출발해도 빠듯합니다. 뭐라도 있는지 더 찾아보세. 오, 스트랭 하사, 저기 트럭! 트럭이 있어! 미 해병대 트럭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트럭으로 달려갔다. 귀관은 당장 트럭을 몰고 인근 학교로 이동한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해병이고 우리의 임무는 이 배에 시멘트를 옮겨 싣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령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당장 모든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도록. 시간이 없다. 나는 중령 계급장을 이용해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도록 명령했다. 그들의 항의는 모조리 무시했다. 총 14대의 트럭을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로 보냈다. 상황을 전해들은 해병대 대령이 급히 달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귀관은 대체 누구길래 내 병사들에게 마음대로 지시를 하냔 말이다. 저는 제5공군 소속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입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지금 김포엔 아이들을 제주도로 옮겨줄 C-54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까지 아이들을 싣고 갈 트럭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난방도 위생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버려진 건물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습니다. 홍역 같은 전염병이 마구 번지는 통에 3일 동안 8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대령님, 이 트럭은 1,000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좋소. 트럭은 러셀 중령 당신 몫이니 필요한 대로 쓰시오. 1,000명의 전쟁과 구출 작전 꼭 성공하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대령님.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지원받은 미 해병대 트럭에 서둘러 아이들을 태웠다. 1,074명의 아이들과 직원들 전원 탑승 완료. 떠날 준비가 됐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김포로 출발합시다.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포로 향했다. 나와 스트랭 하사가 선두에서 호송대를 이끌었고 이불로 꽁꽁 동여맨 아이들과 보급품을 실은 트럭들이 뒤를 이었다. 12월 20일 오전 10시 김포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한 대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었다. 비행기들은 오전 8시부터 2시간 넘게 눈이 내리는 활주로에서 아이들이 탄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원한 미 공군 병사들은 떨고 있는 아이들을 안아 트럭에서 비행기로 옮겨주었고 모두가 무사히 C-54 수송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겁니다. 그 추운 날에 그 여름 옷을 입고 그 맨발에 그 눈 위에서 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 목사님이 구하기를 천여 명을 구했어요. 천여 명을 남녀를. 난 이걸 뭐 지금 생각하게 되면요. 아, 이건 뭐 지금 나중에 하나님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이지 어떤 게 하나님이에요? 예? 예? 아,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죠? 예?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로 시작된 한국 전쟁고아 구출 작전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거리에서 죽어가던 천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전장. 낮은 자를 돕고 섬겼던 이들은 천사의 마음을 품은 전장 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절망,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 아이들 역시 전장 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최후의 여정입니다. 오 하나님, 부디 더 큰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수송기는 남쪽으로 약 600km를 날아 인민군과 중공군의 위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누군가의 헌신으로 천명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같은 실화, 한국전쟁고아 구출작전의 흔적을 찾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에 투입됐던 비행기를 비롯해 실제 공군 전투기들도 전시돼 있는 이곳. 항공우주의 역사,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과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전시관에서 반가운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쟁고아 수송작전의 주역인 러셀 블레이즈델과 고아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준 딘 헤세.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 공군은 한국군에게 전투기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훈련할 시간은 부족했고 처음으로 선발됐던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 10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군에게 직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을 했던 첫 교관이 딘 헤스 소령이었고 전황이 급박하여 우리 조종사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되게 되자 딘 헤스 소령은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배치돼서 본인 스스로도 전투기 조종사로서 참전하여 한국 공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딘 헤스는 목사 출신 전투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참전.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훈련과 조종사 양성에 힘쓴 인물입니다. 자신이 조종하던 F-51 전투기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신념의 조인, 믿음으로 하늘을 날다라는 글귀를 새겨놓고 출격.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항공전의 영웅, 딘 헤세.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엔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날랐던 대형 항공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4개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수송기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70년 전, 천명의 고아들을 제주도로 실어 날랐던 C-54 수송기였습니다. 하늘의 주인이라 불렸던 이 수송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으로 개발되어 전쟁터에서 군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2월 20일 그날엔 군수물자 대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천명의 고아들을 구한 생명의 요람으로 쓰였습니다. 전쟁고아 구출작전 생명의 요람. C-54 수송기가 제주도에 무사히 착륙한 그날, 코끝까지 쫓아왔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안아옮기며 러셀 블레이즈델과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전쟁고아 구출작전을 성공시킨 러셀 블레이즈델과
1,000명의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한 딘 헤스 덕분에 1,074명의 아이들과 직원들은 기적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딘 헤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의 헌신에 감사하며 두 번의 무공 훈장과 소파상을 수여했습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야외 전시장 한쪽에는 딘 헤스의 공적을 기리는 공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딘 헤스와 러셀 블레이즈델의 업적, 전쟁 고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2주기 때에 대한민국 공군과 또 여러 관련 단체들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광림교회가 후세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6.25 전쟁 중에 활약했던 또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의 삶을 여기다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영웅이자 한국 전쟁 고아를 입양해서 키울 만큼 전쟁 고아들을 사랑했던 딘 헤스. 제주도에 남겨진 천사들의 흔적을 뒤로하고 또 다른 전장 위의 천사들을 찾아 전라남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양림동에 위치한 충현원.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입니다. 1954년 미국 남장로교 후원으로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채 남아있었습니다. 충현원은 로버트 윌슨 선교사의 빈 사택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것으로 시작, 한국 최초로 영아들을 돌보는 충현 영아원으로 발전하며 젖먹이 고아들의 둥지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신생아들의 황달 치료를 위해 남쪽 전체를 창으로 만들었다는 건물 안에는 아이들이 썼던 여러 물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설립자 박순희 여사는 길에 버려진 영아들을 돌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며 보살피며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인 유혜량 목사가 시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과부가 이렇게 한 일, 생명 존중 정신과 내가 전쟁 속에서 생명을 걸고 한 것과 똑같으니 충현원에서 요일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이 2007년 1월에 이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이제 그분은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2008년 일주기 추모식에서 1,000명의 아이라는 예, 그러한 제목으로 예, 영문 한글로 해서 책을 출간하였고요. 1,000명의 고아들을 구한 러셀 블레이즈델과 길에서 죽어가던 젖먹이 고아들을 보살핀 박순희 여사. 국적은 달랐지만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충현원과 인연을 맺은 러셀 블레이즈델은 모든 수익금을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자신의 회고록 전란과 아이들의 판권을 충현원에 넘겼습니다. 충현원 뜰에 러셀 블레이즈델의 동상이 세워지던 날, 러셀 블레이즈델의 세 자녀와 손녀,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러셀 블레이즈델과 박순희 여사의 헌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동상에는 러셀 블레이즈델 생전의 바람대로 그가 평생 마음에 품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손엔 성경을 든 채 아이들을 안고 있는 러셀 블레이즈델. 그가 실천했던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51년 명령 불복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러셀 블레이즈델. Colonel Russell Blaisdell. Yes, sir.
Do you admit that you disobeyed the direct orders of your superior and helped the orphans? Yes, I do. And you never considered that helping the orphans would put your colleagues in danger? Someone had to help the children. I was not aware that was part of a chaplain's duty, is it? There were thousands of orphans left in the orphanage. If they had been left, they would have died. I had to save the children somehow. I had to. Should the situation be repeated, would you take the same action? I could never think of leaving the children that are suffering from cold and hunger. The rescue operation was a duty, not courage. I believe I made a moral choice. As far as he was concerned, he didn't need any credit for anything. Just to see when he went back, to see the kids laughing and happy and healthy and just getting their life restored to them, he said, that's all the reward I needed, just to see the happy kids doing well. 수시로 한국 보육원을 찾아 고아들을 돌본 러셀 블레이즈델. 그는 1,000명 전쟁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보러 오시면은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그때는 뭐 그런 거 난 처음 먹어보는 거지. 뭐 애들을 불쌍히 따듬어주고, 그때 코올린 애들도 많아서 다 닦아주고. 근데 거기에 자주 오셔서 내 옷걸음을 매주셨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좀 간 거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어른이 된 후 러셀 블레이즈들을 다시 만났다는 임경희 여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부모 흔적도 못 찾고 지금까지도 이 나이가 돼도 부모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이래. 근데 꼭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보낸 편지고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편지들.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써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는 아버지한테서 왔구나. 네, 아버지 한글로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요. 한국 전쟁고아 구출 작전은 10살 소녀의 목숨을 구하고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전이었습니다. 뒤늦게 러셀 블레이즈델의 공적이 알려지며 러셀 블레이즈델은 2001년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은 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전쟁 고아 자녀들을 만난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두 번 살려줬다고. 당신은 나를 두 번 살려줬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두 번을 살려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비행기로 제주도로 피난시키셔서 내 생명을 너무 감사하다고, 미국에도 감사하고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러셀 블레이즈델은 천여 명의 아이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2007년 96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천 명의 아이들을 그리워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포에도 전장 위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양동교회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지닌 이곳은 1897년 유진별 선교사가 세운 전남 지역 최초의 교회로 오랜 시간 호남 지역 기독교 선교와 복음화의 구심점 역할을 묵직하게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목포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목포 지역에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출신인 윤치호 전도사님이 공생원을 나사렛 목공소를 먼저 시작함으로 공생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양동교회 출신으로 목포 지역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윤치호 전도사를 만나기 위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09년 목포로 향했습니다. 목포의 거지 대장이라고 불린 윤치호 전도사는 1909년 전남 함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장돌뱅이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공방대부터 머리비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구경들 하세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 윤치호에게 희망을 준 건 함평 옥동 예배당의 줄리아 마틴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윤치호는 마틴 선교사를 도우며 신앙을 키워갔고 피어선 성경학원을 졸업한 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18살 윤치호 전도사는 목포에 허름한 목공소를 차리고 거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목수로 거리 전도자로 살아가던 윤치호가 길을 가던 어느 날, 아니 저건 아이들이잖아. 배고파. 부모를 잃고 다리 밑에 버려진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가자, 나랑 같이 살자꾸나. 불정대 다리 밑 일곱 아이들과의 만남이 공생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는 거리의 고아들을 데려와 먹이고 입히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원의 아이들은 점점 늘어났고 늘 고아들에게 둘러싸인 그를 사람들은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품은 유달산 자락엔 거지 대장 윤치호 전도사가 세운 공생원이 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와 아내 윤학자 여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던 곳. 1928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목포 지역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보살피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전쟁 고아는 없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란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네.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는데 오늘따라 네. 유독 네, 네.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네. 날씨입니다. 네, 케이블카도 있고 볼거리가 많네요, 여기. 네, 바다도 있고. 네. 공생원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네, 원장님. 먼저 기념관 쪽으로 가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20년째 공생원 운영을 맡고 있는 정혜라 원장은 윤치호 전도사의 외손녀입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붉은 벽돌길을 따라 도착한 윤치호 윤학자 기념관에서 90여 년 전 공생원이 처음 문을 열었던 때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갓 20살이 된 윤치호 전도사의 사진부터 윤학자 여사의 피아노까지 공생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그 당시 네. 6.25 전쟁으로 5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을 때 사진입니다. 종착역이었기 때문에 목포역이. 매일 새로운 아이들이 예,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딱 사진 찍는다고
500명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품어주었던 곳,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던 곳, 공생원. 달려라, 달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신자이자 전직 음악교사였던 다우치 치즈코가 공생원을 찾아온 건 벚꽃이 떨어지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코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조선 총독부 관리의 딸이었던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 세수하니까 깨끗해졌네. 그렇지? 국적도 신분도 달랐지만 신앙관과 인생관이 비슷했던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 싹텄고 이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치즈코는 남편의 성을 따 윤학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부부는 공생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갔죠. 식량을 구하러 밖에 나가시면 항상 빈손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요. 오다가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해온 식량을 다 줘버리고 본인 옷도 벗어주고 오고 이랬을 때가 제일 좀 할머니로서는 마음이 아팠었다. 원장님, 시방 인민군들이 몰려온단께요.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아들을 버리고 우리 가족만 피난 갈 수 있습니까? 여보. 윤치호 동무, 나오라! 6.25 전쟁이 일어났고 윤치호 전도사는 인민군에게는 친일파로, 한국군에겐 빨갱이로 몰려 숱하게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구명운동으로 간신히 석방된 윤치호 전도사. 몸져 누워있어도 온통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음식을 구하러 도청에 가야 하는데.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딜 가시려고요? 평생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소.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불편한 몸으로 길을 나선 윤치호 전도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남은 건 엄청난 빚과 슬하의 사남매, 300명의 아이들. 주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지만 절망을 딛고 거리로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주님, 길 잃은 어린 양들의 보금자리인 공생원에 온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제 평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대 거지대장 윤학자 여사에게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윤학자 여사는 홀로 공생원을 지키며 3천여 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이리 와봐. 자,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자, 하나, 둘, 셋. 허름한 단칸 초가에서 시작했던 공생원은 보육시설뿐 아니라 장애아 재활원, 직업훈련학교, 양로원 등을 갖춘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는다. 지금까지 공생원을 거쳐간 아이들은 약 4천여 명. 현재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공생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생원의 사명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겁니다. 장현아, 할발. 자, 우와. 얘들아, 안녕. 안녕. 사랑해, 축복해. 바이바이. 바이. 안녕. 사랑이 전장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았듯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이 되어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70년 세월, 7번의 강산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한국 컴패션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가 세계로 확산. 지금은 전 세계 12개 후원국에서 25개국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곳으로 성장했는데요. 이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6.25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전쟁 고아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문을 열었던 곳. 대표님. 네, 잘 지내죠? 7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컴패션은 이제는 전 세계 더 많은 아이들을 품는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계 지도가 있는데 어디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어디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예, 노란색은요. 네. 이 한국에 보는 것처럼 이 모든 노란색은 후원금을 걷어서 네.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후원금 걷는 후원국이고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한 어린이 어린이가 교회에서 양육될 수 있게 후원금을 사용하는 수혜국을 의미합니다. 아. 예, 이 북한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네. 전 세계의 컴패션이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이미 수혜국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네. 북한을 이렇게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후원 규모도 12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1952년 스완슨 목사는 폐허가 된 거리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던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해요.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양 트럭 옆에 어른 두 명씩 네 사람이 분주하게 쓰레기를 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를 쭉 지켜봤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와요. 그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지나갔던 이 트럭은 전쟁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로 시체로 가득 쌓였다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스완슨 목사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은 컴패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이 땅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수혜자로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컴패션 설립자이신 스완슨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빚진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 아이를 돕게 됐습니다. 꿈을 잃은 아이들을 다시 꿈꾸게 하는 일. 가난과 전쟁,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 컴패션에서는 후원자가 후원받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만남, 비전 트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기적.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현장입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ponsors. I just don't know where I would be without you helping me. They really impacted my life. It is difficult for me to find appropriate words to of gratitude. I'm just like a daughter to her. So me having a sponsor, I'm very proud of that.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them. I really want to hug them. I love you so much.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성경 전체의 말씀은 딱 이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전장 위의 천사들을 찾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를 위해 다시 부산 유엔 공원을 찾았습니다. 70년 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가족이었던 이들이 먼 다국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많은 길을 돌아 다시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 한국전쟁 70주년, 앞으로의 70년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비극 위에도 사랑은 꽃을 피웠고, 척박했던 이 땅을 죽어가던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또 다른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갈등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 옛날 전장 위에 사랑이 꽃을 피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쟁과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 전장 같은 세상을 보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으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 봅니다.